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동구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앞에 있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윤성범 보쌈 칼국수 집에 와 있습니다. 이 집의 점심 특선인 보쌈 정식이 워낙 소문이 많고 근처 우송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제가 점심시간에 참고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빗길을 뚫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가서 점심 특선인 보쌈 정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식사를 하는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먹방이라든가 그런 소음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오는 음식들의 어떤 비주얼이라든가 어떻게 메뉴가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먹는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스케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성범 보쌈 칼국수입니다. 황장군입니다. 지금 식사를 마치고 지금 나왔고요. 그런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도로가 옆이어가지고 어떤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실내로 비를 피해서 좀 들어왔고요. 참고로 여기는 실내입니다. 실내. 실내인데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좀 실내 쪽으로 좀 피했고요. 일단 가성비는 갑이고요. 좋고. 두 번째로 맛은 이 수육이라는 게 즉 보쌈의 주재료인 수육이라는 게 잘못 고기를 이렇게 요리하면은 돼지고기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상추도 신선했고 먹고 더 시켜서 먹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바로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주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종 모임 있는 분들 그리고 근처에 현장이 있어서 점심 드시러 오시는 그런 현장 직원분들 굉장히 좀 다양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 빗속을 뚫고 동구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앞까지 식사를 하러 왔는데 전혀 후회스럽지 않고 다시 빗길을 뚫고 회사까지 돌아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대전광역시 동구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앞에 있는 곳에 와서 말 그대로 이제 정식을 먹어봤습니다. 보쌈 정식을요. 자, 그럼 다음에 더 나은 맛집과 점심 특선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